19페이지 개업사입니다.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되고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1번에 보면 맨 밑에 까만 별표 1번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 다섯 개가 있죠. 개공 등이란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을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자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는 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법제 10조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 그 다음에 법제 12조 이중소속 금지, 그 다음에 법제 29조 비밀 준수 의무, 그 다음에 법제 33조 금지 행위, 그 다음에 법제 34조 2에 보면 거래 사고 예방 교육, 예방교육 대상 이 다섯 가지는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직원들 실장에게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은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지만 원칙적으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어도 자 그러면 법제 10조에 있는데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시험에 해마다 반드시 출제됩니다. 12가지 법조문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1호에 보면 법제 10조 1항 제1호에 보면 미성년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자격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성년이 될 때까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취직을 하거나 개업을 하려면 오직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또는 혼인을 해도 중개사무소에 근무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이를 먹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피한정 후견인. 옛날에는 금치산자라고 불렀고요. 금치산자, 그 다음에 한정치산자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피성년 후견인인데 결론은 이 둘 다 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법원의 성년 후견 개시 심판에 의해서 결격 사유가 해당되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종료 심판 한정 후견 종료 심판에 의해서 벗어납니다. 즉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X 이 정도가 출제됐습니다. 어떤 요건에 해당되면 피성년 후견인이 되는지는 우리 시험 범위 아닙니다. 민법 시험 범위도 아닙니다. 민법 103조부터 시험 범위죠. 요건 103조보다 훨씬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법에도 시험에 나온다면 이런 것들을 이 세 명을 제한능력자라고 하잖아요. 제한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정도가 시험에 나오는 거지 어떤 경우에 피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요건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벗어나려면 법원의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된다.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된다. 이 한정이라는 말은 후견인이라는 말은 한자로 적으면 후견인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 뒤에서 보살펴주는 사람을 후견인이라 하고 한정 후견인은 한정적으로 보살펴주는 사람 피는 한정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사람 누가 더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성년
비성년 후견인이 더 상태가 심각한 거죠. 이건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이고 비성년 후견인은 한정 비한정 후견인은 한정적으로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치매 환자는 취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치매 환자는 실장으로 취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예,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었다는 말이 없는 한 취직할 수 있습니다. 취미 환자라고 무조건 결격 사유가 아니라 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요. 벗어나려면 법원의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된다.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했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파산 선고받은 자는 복권 결정이 있어야 벗어납니다. 결격 사유에서. 파산 선고라는 말이 나와야 결격사유입니다. 파산 선고 외에 뭐 채무회생 신청을 했다 이런 거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 받아야 되고,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복권 결정이 있어야 벗어납니다. 이게 다 어렵죠. 1호, 2호는 민법에 있고요. 3호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 미경과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 사형 징역 금고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집행 종료가 있는데, 집행 종료. 예, 집행 종료에는 종류가 아니라 종료. 집행 종료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만기 석방이 있고요. 만기 석방되면 3년 지나야 됩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바로 중개사무소에 가서 근무하면 안 되죠. 사회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3년 지나야 됩니다. 근데 가석방된 경우에는 가짜 석방이잖아요. 가석방인 경우는 남은 잔여 형기에 3년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따라서 A와 B가 공동정범으로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한 명은 3년 만기 석방, 한 명은 1년 만에 가석방되어도 선고받은 날로부터 본다면 가석방된 자나 만기 석방된 자나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시기는 똑같죠? 둘 다 몇 년 지나야 됩니까? 선고받은 날로부터 6년 지나야 되죠? 6년을 지나야 됩니다. 즉 만기 석방되고 나서 선고받은 날로부터 또 3년 더 지나야 되니까 6년. 1년 만에 가석방되어도 남은 잔여 형기 2년에다가 또다시 3년을 더 지나야 되니까 둘 다 결국 선고받은 날로부터 보면 6년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가석방인 경우에는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만 지나면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남은 잔여 형기 플러스 3년 지나야 됩니다. 가짜 석방이기 때문에요. 완전한 석방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행 면제가 있습니다. 집행 면제가 있는데, 집행 면제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특별 사면 되어도 3년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 변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형의 시효 완성이 있습니다. 형의 시효 완성 모두 3년 지나야 됩니다.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특별사면은 3년 지나야 되는데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납니다. 일반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우리 시험엔 결론만 나옵니다. 일반사면은 즉시, 특별사면은 3년. 요 결론만 시험에 나옵니다. 어떤 경우 일반사면이 되냐 특별사면이 되냐 이거는 묻지 않는다고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걸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사면법을 보면 됩니다. 결론은 일반 사면이 더 좋은 거죠.
일반 사면은 죄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국회 동의 받아야 되고요. 그 죄에 해당되는 사람 모두 일반 사면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 사면은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 있습니다. 자, 시험에는 결론만 나온다. 특별 결론이 뭐냐면 특별 사면은 3년, 일반 사면은 즉시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이 결론만 출제됩니다. 법률 변경. 법률 변경된 게 많잖아요. 옛날에 혼인빙자, 간음죄, 간통죄 이런 게 다 폐지됐죠? 모두 다 폐지되는데 만약에 간통죄로 구속되어 있는 사이 2년 이하 징역형인데 간통죄가 폐지되면 석방은 됩니다. 석방되어도 3년 지나야 됩니다. 법률 변경으로 인해서 석방되었다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형의 시효는 3년인데 공소시효는 아예 처음부터 결격사유가 아니다. 시효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효력을 시효라고 합니다. 법의 안정성 때문에 일정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그 상태를 법적으로 그대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시효라고 합니다. 법의 안정성 때문에. 따라서 형의 시효라는 것은 확정 판결을 받고 시간이 경과된 경우를 말하고, 공소시효라는 것은 공소, 재판에 회부하는 걸 공소라고 하죠. 재판에 회부되기 전에, 즉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도망다니다가 시간이 경과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잡혀도 처벌받지 않죠. 그래서 옛날에는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15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대구 와룡산 개구리 소년 사건, 화성 빨간 옷 입으면 죽인 살인사건, 그 다음에 그놈의 목소리, 이런 살인사건들 때문에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살인죄의 공소시효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옛날 같으면 살인죄라 하더라도 15년만 지나면 잡혀도 처벌받지 않아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공소가 제기되고 있다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경기도지사가 무죄 선고를 받았던데 내 건에 대해서 이때까지 결격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도지사를 한 거잖아요. 재판 받는 동안 그 공소 제기는 되고 있었죠. 공소 제기는 되고 있었다고 소송 지금 재판에 회부는 했잖아요. 재판에 회부해도 확정 판결 받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결격사유 아닙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공소 제기되고 있어도 결격사유가 아니고 공소시효가 완성돼도 결격사유가 아니라고요. 재판에 회부 중인 사람들은 결격사유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형의 시효 완성인데 이거는 확정 판결을 받고 시간이 경과된 경우입니다.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살인죄의 형의 시효는 30년입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의 형의 시효는 30년, 공소시효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살인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도 30년간 집행을 못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래도 3년 지나야 됩니다. 자, 결론만 시험에 나옵니다. 특별사면, 법률 변경, 형의 시효 완성 3년 지나야 됩니다. 그러나 공소시효 완성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물론 공소 제기되고 있어도 결격사유가 아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 결격사유가 아니다. 집행유예, 그 다음에 선고유예, 기소유예가 있습니다. 유예, 유예라는 말, 유예라는 건 지금 당장 기소하진 않는다는 이야기죠. 유예한다는 거는 유예시킨다. 자, 그래서 가장 가벼운 벌이 기소유예입니다. 기소를 유예한다. 기소를 유예하면 소송의 제기를 안, 소송의 재판에 회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불기소하고는 달라요. 불기소는 아예 불기소 무혐의 결정하고는 다르다고요. 제가 없으면 불기소인데 기소유예는 제가 있기는 있는데 범죄가 아주 경미한 사건은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습니다. 기소를 유예합니다.
지금 뭐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말 하고 있는데 검사의 가장 큰 권한이 기소 독점주의죠. 재판에 넘기는 것은 오직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기소 독점주의. 이거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도 역시 검사만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검사들이 반발하는 것은 수사 종결권을 경찰한테 주려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반발하고 있는데 옛날에 일일이 검사 지휘를 다 받아야 되죠. 검사한테 보고해서 검사가 다시 하라면 또 다시 또 보충 보강 수사해가지고 올리고 그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더라고. 수사 받으려고 하면은 두 번 가야 돼. 경찰 가서 조사받고 또 검찰에서 또 부른다고 또 헷갈리면 옛날에는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뭐 경찰에게 수사권을 종결하도록 줄지 안 줄지 이제 앞으로 논의해봐야 되죠.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1년 동안 그 논의를 해야 돼요. 어쨌든 기소유예라는 건 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겁니다. 결격사유 아닙니다. 선고유예는 재판에 회부는 했습니다. 재판에 회부는 했는데 판사가 선고를 유예하는 거예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는 선고유예할 수 있고 형법 제60조에 보면 선고유예된 자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어요. 2년이 지나면 2년 지나면 면소된 걸로 보고 2년 안에 죄를 지으면 이제 유예됐던 걸 다시 선고하게 되겠죠. 그래서 선고유예도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집행유예만 결격사유입니다. 집행유예만 유예기간 동안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1년에서 5년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피고는 징역 3년에 처한다 하고 망치를 3번 두드리면 형이 확정됩니다. 그런데 다만 깊이 뉘우치고 있고 주로 재벌 총수들에게 그런 말 많이 하잖아. 그동안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5년간 유예한다. 이렇게 하면 흔히 우리 동네말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앞에 이거는 볼 필요 없고 뒤에 유예기간 5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집행유예기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결격사유인데 5년 안에 죄를 1년짜리 죄를 지었으면 이 1년하고 옛날에 받아놓은 3년하고 4년 살아야 됩니다. 자, 결론은 집행 유예 기간만 결격사유고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여섯 번째,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이거 하나만 유일하게 이거 하나만 시험도 볼 수 없습니다. 자격도 취득할 수 없습니다. 12가지가 있는데 법제 10조에 보면 이거 하나만 시험 볼 수 없다고 해요. 나머지는 자격은 다 취득할 수 있죠. 미성년자도 자격 취득할 수 있고 교도소 복역 중인 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도 다 자격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자격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5번에 있습니다. 46번에 동그라미 5번 3년 동안 자격 취득도 못한다는 말이고 동그라미 2번은 3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는 뜻이죠. 2번 5번 밑줄 지나면 되겠죠. 46번 자 이거 하나만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 나머지는 다 자격은 취득한다. 그러면 7번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 정지 자격 정지라는 표현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쓰는 표현이죠. 예, 오직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쓰는 표현이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라는 행정처분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격 취소가 있을 수 있는데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로서 자격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자격 정지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 자격 정지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여덟 번째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등록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인데 예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사망, 법인 해산, 그 다음에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 이 세 개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미경과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0페이지 우리 요약집 20페이지 밑에서 한 7번째 줄 정도에 동그라미 3번에 밑줄 치는 게 있습니다. 사망, 해산,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 요거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망 해산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등록 취소되고 나면 언제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즉시 벗어난다. 영원히 못 벗어난다. 3년 지나면 벗어난다. 답은 예, 영원히 못 벗어난다는 이야기죠. 사망하면 끝이라고요. 사망했는데 보존을 취직할 수 없죠. 다만 부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활하면 다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격 사유입니다. 앞에서 아까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으면 결격 사유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등록 취소됐으면 3년 지나야 벗어나는 게 아니라 성년 후견 개시 종료 심판이 있어야 벗어난다고요. 예를 들면 파산 선고를 받아서 등록이 취소됐으면 복권이 되어야 벗어나는 거지 3년 지났다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등록이 취소됐는데 이거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오늘 법인의 등록 기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법인의 등록 기준에 보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 3분의 1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임원들이 모조리 다 그만두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등록 취소됐다면 3년 지나지 않아도 다시 3분의 1 자격증 있는 사람 모집하면 등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이 세 개는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예외 만약 사례 중심으로 나오면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되지만 이 세 개는 예외다. 즉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업무 정지라는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쓰는 표현이고 자격 정지라는 표현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업무 정지 6개월을 받았다면 6개월 동안은 폐업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 업무 정지 기간 중은 자, 그다음에 10번을 할 텐데 우리 요약집은 20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 있는 밑에서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동그라미 5번에 있는데 여기 조금 책하고 순서가 조금 달라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저는 여기 칠판에 적은 거는 법조문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법인의 업무 정지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입니다. 임원이 어떤 자 업무 정지 처분 당시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사유 발생 당시 임은 이 어떤 자입니다. 자, 그래서 가령 위반 행위는, 위반은 2019년 5월 16일 날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갑이라는 임원이 선임 되기를, 취직하기를 6월 16일 날 취직했습니다. 2019년.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 업무정지 처분은 2019년 7월 16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6개월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갑이라는 임원은 이게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 임원이 어떤 자는 그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인데, 따라서 갑은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이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즉 위반 처분 당시는 근무를 했지만 위반할 때는 근무 안 했잖아요. 이 갑의 기책 사유가 전혀 없죠. 위반할 때는 근무 안 했다고요. 그래서 결격 사유 아니기 때문에 갑 임원은 만약 업무정지 처분 6개월 받으면 그만두고 다른 데가 취직하거나 그만두고 자기 이름으로 개업할 수도 있겠죠. 자격증이 있다면. 이것도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3년 미경과자입니다. 3년 미경과자. 이 법에 의한 벌금입니다. 저 법에 의한 벌금은 결격사유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벌금 받아도 결격사유 아니죠. 그 다음에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됩니다. 200만 원 벌금 받아도 결격사유 아닙니다. 3년입니다. 3년.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나요? 46번, 예, 동그라미 4번 밑줄 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번째 법인의 임원이 1호, 이 앞에 1번에서부터 11호에 하나에 해당되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단 2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면 됩니다. 사유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사유입니다.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38번에 1번, 2번에 있죠? 1번, 2번.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사유, 그 다음에 고용인, 소속공인회사나 중개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는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예, 결격 사유의 효과입니다. 결격 사유의 효과. 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은 첫 번째 등록 전 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등록 전이라면 등록 불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절대적 취소사유입니다. 절취사유.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되기 전 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고용 전이라면 고용 불가입니다. 이미 고용되어 있다면 해고사유입니다. 해고사유. 해고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해고는 일방적으로 사용주, 고용주 입장, 고용자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고용관계 종료라고 합니다. 고용관계 종료 사유에 해당됩니다. 고용관계 종료 사유에 해당되고 2개월 이내에 고용관계를 종료하지 않는 경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뭐라고 했나요? 업무정지라고 했죠? 개업공개사가 업무정지 당하고 만약에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데 2개월 이내에 사유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아까 38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동그라미 1번 2번 밑줄 치셨죠? 여기까지 한 문제가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고요. 7번 21페이지 관계 기간 조회 등인데요. 1번 등록 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개업공개사 등, 등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개업공개사 등에는 공인중개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이 법제 1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그게 본적지 신원조회할 수 있고요. 협회 지부에 전화해가지고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해서 선고해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이상 벌금 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니까 벌금형인 경우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밝혀야 돼. 원래 형법 38조 경합범 이름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인터넷에 치보면 되겠죠. 경합범이라는 경쟁적으로 합해져서 여러 개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일일이 그 진여 10가지 죄 지었으면 10가지 1번 1년 2번 2년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없이 다 합해서 가장 무거운 거에 2분의 1을 가중해서 선고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최순실 재판할 때 보면은 제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제목이. 그러면 일일이 뭐 1년 2년 합한 게 아니라 다 합해서 그냥 뭐 20년인가 30년 이런 식으로 했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벌금을 선고할 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하고 다른 죄하고 경합범인 경우 두 가지 이상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이 300만이다. 이걸 밝혀야 된다고요. 그래야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 등록을 취소할 거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2페이지 고용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